무언가 보이시나요? 해왕성입니다. 태양계 8번째 행성이죠. 지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과 천왕성의 거리보다 해왕성이 무려 1.5배는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천왕성이 태양 한 바퀴를 공전하는 데 약 84년이 걸리는 반면에 해왕성은 무려 약 165년이 걸립니다. 가끔이지만 해왕성은 외행성인 명왕성보다 태양에서 더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해왕성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눈으로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왕성의 존재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발견되었고 1846년에 관측하여 해왕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고구마 머리! 해왕성을 방문한 유일한 우주선인 보이저 2호는 이 거대 얼음 행성에 도달하는 데 약 12년이 걸렸습니다.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해왕성은 약 영하 217도로 매우 춥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로 비교하면 매우 추운 곳이죠. 춥기도 춥지만 해왕성 근처는 매우 어두울 겁니다. 해왕성에서 태양을 본다면 별 중에서 그나마 큰 별로 보이는 정도로 멀기 때문이죠. 해왕성에 다가갈수록 해왕성의 달, 위성들이 보입니다. 해왕성은 위성 14개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위성은 트리톤입니다. 태양계 위성 7번째로 큰 트리톤은 달보다도 조금 작습니다. 트리톤은 간헐적인 화산 활동이 잦고 질소 대기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구름도 발견되는 곳이죠. 트리톤을 넘어 해왕성에 다다르면 해왕성의 압도적인 크기에 놀라게 될 겁니다. 해왕성은 태양계 세 번째로 무거운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약 57배 정도 더 큽니다. 이 큰 해왕성에 들어가보죠. 물론 이런 기체형 행성들은 방사능을 무지막지하게 뿜어내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피폭당해 죽을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우주선을 타고 들어가보죠. 그래서 우주복보다는 특별하게 제작된 우주선을 타고 목성에 들어가보죠. 문제는 여기서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너무 깊이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못 나가는 곳에 나를 데려오면 어떡해 미X아. 그럼 이만. 싫어. 목성도 들어갔다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가까이 가면 해왕성의 짙은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메테인 구름입니다. 이 안부터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보이는 거라곤 번개뿐이겠죠. 해왕성이 3층 대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3층은 얕은 메테인 얼음층이 존재합니다. 얼음 결정체의 얕은 구름이 존재하죠. 이곳을 뚫고 2층으로 내려가면 짙은 연무층이 보입니다. 메테인 황화수소로 이루어진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황화수소는 썩은 계란 냄새가 납니다. 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맡으면 절명할 수 있죠. 잠깐! 왜 이렇게 바람이 강해? 역대급인데? 해왕성의 날씨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행성입니다. 강력한 번개가 끊임없이 칩니다. 웬만한 우주선은 해왕성 대기에 들어오면 강력한 바람과 마찰열에 의해 우주선이 갈려나갈 겁니다. 해왕성에는 지구에도 관측되는 강력한 폭풍이 있습니다. 해왕성 흑점입니다. 고기압성 폭풍이죠. 흑점 위에 보이는 흰색은 고고도 구름입니다. 거대 폭풍 위에 있는 구름이라니 신기하죠? 이 폭풍에 들어가면 시속 2100km에 이릅니다. 목성의 대폭풍, 대적점도 약 시속 643km인데 해왕성은 3배 이상 빠른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제주도에 태풍이 상륙하면 약 시속 100km 정도를 우습게 넘깁니다. 그보다 바람이 21배 빠른 겁니다. 이 사나운 날씨 때문에 해왕성과 천왕성은 비슷한 대기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색이 다른 겁니다. 해왕성은 짙은 파란색이라면 천왕성은 옅은 하늘색을 보이죠. 해왕성은 3층 대기 구조로 해왕성이 사나운 날씨를 가지게 되는 것은 해왕성은 대기 운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2층 연무층이 쌓이기도 전에 강한 대기 운동으로 메탄을 휘저어 더 많은 눈이 내립니다. 연무층이 얇아지죠. 반면에 천왕성은 대기가 잠잠하니 2층 연무층이 두텁습니다. 연무층이 짙고 두터울수록 하얗게 보입니다. 천왕성의 2층 연무층이 해왕성보다 짙고 두텁기 때문에 천왕성이 더 밝은 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해왕성의 특별함이 하나 있는데 해왕성은 바람이 반대로 붑니다. 대부분의 바람은 행성이 자전하는 방향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한국의 경우를 볼까요?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날아와 자주 피해를 입곤 합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대부분의 바람은 자전하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 그런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강해지고 온도도 높아집니다. 더 내려갈수록 매우 뜨거워집니다. 저 아래 해왕성의 액체 멘틀, 해왕성의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수 바다라고 부릅니다. 물과 암모니아, 메테인이 풍부한 바다죠. 이 혼합물은 높은 온도와 기압으로 인해 얼음 슬러시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바다지만 행성 과학에서는 통상적으로 얼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얼음 슬러시 같은 바다는 전기가 잘 통하는 전기 전도성이 높아 바다 안에도 강한 번개가 칩니다. 이보다 더 내려가면 다이아몬드 결정이 가득한 또 다른 바다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여정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집 가야지. 천왕성과 해왕성은 더욱더 연구되어야 합니다.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 3분의 1 이상이 해왕성 정도의 크기입니다. 해왕성을 연구해 대기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외계 행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쩌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외계 문명을 찾아낼지도 모르겠네요.